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아, 연간 2천억 원대 팔리는 북 뷰티 제품 무기 개발 돈줄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대중 수출 계약 가발 인조 속눈썹 등 연간 2,300억 원 규모 임모 수입회와 제품 생산 및 중국산 둔갑 전 세계 수출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북한이 인조 속눈썹이나 가발과 같은 미용 제품 판매가 무기 개발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 현재 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가발, 인조 속눈썹 특수염은 1,680톤 규모 약 1억 6,700만 달러, 약 2,3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의 60%에 가까운 수치다.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임모를 수입해와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보낸 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때 이들의 제품의 생산지는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된다. 미용제품 제조 등 경공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임모를 이용해 미용제품은 북한의 고립된 경제를 유지하고 국제 제재의 여파를 완화하고 북한의 핵 야욕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득원으로 제공한 데 일조해왔다고 가디언 전했다. 북한은 미용제품 외에도 사이버 공격이나 해외 북한 식당 운영 등 통해서 무기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알려졌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추산된다고 지켰습니다. 아, 일종의 사이버 도둑질 한 거네요. 미국의 소리는 같은 달 보도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서 자국민을 종업원으로 둔 식당만 50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키도록 요구하는 2017년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북한이 중국산 재료를 사다가 미용 재료를 받은 후에 다시 중국으로 보내어 중국 제품으로 세계에 팔고 있는 것은 북한의 노동비가 중국보다 더 저렴하다는 뜻이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경제가 그렇게 요즘처럼 좋지 않을 때는 초기에 다 뭐 속눈썹, 뭐 인조 속눈썹이나 막 가발 이런 건 전부 한국에서 만든 것이 전부 전 세계를 좌우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좀 더 뭐 첨단 산업이나 이쪽으로 조금 전자 기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중국인들이 이제 그건 다 인조 속눈썹, 가발 이런 건 중국인들한테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나 봐요. 중국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수공업을 위주로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보다 북한이 노동력이 싸다는 증거죠, 그게. 아, 북한 경제의 지탱에는 중국의 도움이나 눈감아주는 혜택도 있고 북한산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여 주 수입원이 되어놓고 있다 보는 거죠. 유럽 전쟁이 지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군수물자는 호경기를 누릴 전망입니다. 뭐 계속 그거 필요로 하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로 연간 2천억 원대에 팔리는 북 뷰티 제품 무기 개발 돈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